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댕사원들한테 선물 좀 주려고. 야, 현타 온다. 와, 현타 온다.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사실 저희가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 댕사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놀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어벤져스 댕사원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댕사원들 한번 부르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선물 받은 댕사원들 모여라. 자, 산타클로스 왔어요. 선물 받은 댕사원 다 어디 갔냐, 그 많던 댕사원들. 캡종이도 여기 있네. 캡종이도 가자. 선물 받으러 가자. 애들이 근데 나 무서워해. 어떻게? 메이 선물 받아야지. 선물 받고 싶은 댕사원들 이제 따라오세요. 오늘 세상이는 루돌프 독으로 참여를 했고 이 루돌프 독을 잘 하면 제가 따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잘 달려보자. 응? 캡숑이가 날 보고 되게 놀란 눈치인데 이거 너랑 비슷해 이거 지금. 어? 자, 우선 우리 캡숑이 이번 연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 캡숑? 캡숑의 올해 열일 리스트. 광고 촬영 모델 3회, 광고 소재 주인공 셀수 없음, 유튜브 컨텐츠 촬영, 그리고 우리의 역작 놀로 플레이 촬영. 진짜 많이 했네. 이번 연도 진짜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되게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 캡숑이 뭐 가지고 싶어? 캡숑이 뭐 제일 좋아해요? 캡숑이는 우유, 유제품류를 일단 좋아하고요. 유제품류라면은 내가 생각나는 게 있지. 간식은 뭐 제일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제 전체 회사 강아지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오메가3 있어요. 맞아. 세상에다 제일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캡숑이 자랑. 캡숑이는 사람 우유도 정말 잘 소화를 해가지고 장유정이라는 타이틀로 모델 활동을 잠깐 했었고요. 사람 우유도 먹는다? 네. 이거는 우리 팀키라는 거 아닌가요? 사람 우유도 먹으면 이지밀크가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지밀크는 소용량인 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더 맛있잖아요. 그쵸. 더 잘 먹어요. 야, 너 이제 대단하다. 유당불내증 없는. 유당 분해 효소가 있구나, 네. 너는. 우선 유제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사냥류 파우더. 캡쇼이가 이거 모델했었어. 맞아요. 자, 받아. 자, 유제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사람 우유도 소화시키지만 이거는 더 맛있잖아, 그지? 이즈밀크. 혹시 몰라. 그리고 소화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즘 모든 강아지들이 다 먹으면 좋아. 너의 치아 건강과 장 건강을 위해서 아이플라그를 선물해줄게. 감사합니다. 이빨 한번 따보실래요? 지금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그지? 바이플라그 덕분입니다. 지금 바이플라그를 하고 있죠? 네. 진짜 너무 깨끗한데? 안 그래도 저 이거 반년치를 쟁여놨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년에는 캡슐이를 이빨 요정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빨 요정. 지금도 잘했고 내년에도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제일 열일하신 초비. 앉으세요, 여기. 자, 이번 연도에 무슨 일 했는지 한번 볼까? 놀로플레이 다수 촬영, 유튜브 컨텐츠 촬영, 제품 광고 모델 3회, 광고 소재 주인공 셀 수 없음.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우리 제품 광고 모델 하면 우리 댕사원들 출연료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선물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비는 가지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아는 초비는 먹는 거면 되는데. 설채연 쌤 수업권이요. 내 수업권? 우리 트레이닝 교육권? 네. 내가 준다, 준다. 우리 초비한테 줘야지. 우와. 초비가 다 좋은데 좀 짓는 게 있으니까 우리 초비 이제 교육 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마지막으로 초비 자랑을 듣고 내가 어떤 선물을 줄지 한번 결정해볼게. 초비는 사람한테 낯을 안 가려요. 그래서 처음 맞아요. 보는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이랑은 잘 지낸다? 첫 번째로 이마고 플렉스. 이마고페 고플렉스는 솔직히 박스가 구매욕을 자극하는 박스는 아니야. 근데 얘가 이제 뉴질랜드산 오메가3라서 요즘 초비 관절 안 좋아서 조금 걱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3, 얘는 관절에 필요한 것들, 관절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두 개 같이 먹고. 근데 확실히 초비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거 두 개 같이 먹었는데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촬영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오케이. 이거 두 개. 이게 장점은 그거야. 좀 싸. 고품질 오메가3인데 좀 싼 편이라서. 그리고 배변 패드. 이거는 우리 초비가 광고 모델을 했으니까 초비가 워낙 화장실 잘 가리는 걸로 유명하니까 사무실 안에서도 거의 100%죠? 네. 세상이는 어때요? 괜찮아. 우리 집에서만 잤으면 돼.
그리고 원래 밖에 나오면 다 야외로 생각하지. 얘가 천재인 거야. 이렇게 선물 받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초비 내년에는 관절 아프지 말고 더 많은 광고 촬영해서 열심히 일하고 밥만 짓자. 그치? 고생했어. 자, 선물 받아가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빨리 가고 싶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초비 안녕. 으이보. 만족하는데 좀 패드를 한 팩만 주셔가지고 1년을 쓸 수 있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질은 좋지만 양은 좀 실망이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놀러 화이팅! 이제 또 누가 올라나? 아! 혼또! 혼또 있죠, 혼또.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혼또, 혼사원도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놀러 플레이 촬영했고 유튜브 콘텐츠 및 라이브 참여 그리고 광고 소재 촬영. 아, 사실 그 라이브 방송 본 분들이 혼또를 좀 잘 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혼또는 자주. 그리고 워낙 착해서 아주 가끔씩 이제 좀 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영상팀의 반려견이라서 항상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또는 뭐 가지고 싶니? 누나 연봉 올려달라고 해. 아, 그치. 누나 연봉이 올라가면 너도 좋겠지, 그치? 그럼요, 그럼요. 혼또가 좋아하는 간식, 원하는 선물. 근데 혼또는 웬만한 간식도 다 좋아하고 사실 다 있어요. 아, 그런 소문이 있어요. 혼또 보호자는 놀로에서 돈 벌어서 놀로에 다 쓴다. 네,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선물 고르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혼또 자랑해 주세요. 혼또는 포커페이스가 됩니다. 아, 맞아. 얘는 항상 포커페이스야. 그리고 저만 알 수 있는 혼또의 매력이 있어요. 발광하는 모습을 저만 볼 수 있고. 나도 가끔 보는데 여기서 파닥파닥거리는 거? 그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그 신남이고 여기 집에 오시면 혼또가 얼마나 우다다를 즐기는지 보실 수 있어요. 세상이도 그래, 세상이도. 세상에 가끔 약간 광견 같아요. 미친 듯이 뛰어놀아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고르기가 힘들었어. 네, 우선은 관절 오메가3. 이게 사실 이제 관절로 나오긴 했지만 고품질 오메가3 위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 사실 오메가3 먹이고 싶은 사람들도 이거 먹이면 된다. 이거 먹고 있어요. 아, 이거 먹고. 그러니까 사지 말고 이렇게 받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드롤린 즐겅즐겅 우피 치킨마리 연어마리 오리마리 혼또에 근데 혼또 크기에 딱 맞아 이게. 혼또야,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내년에 열심히 해서 누나 연봉 좀 같이 올려주자. 새해 복 많이 받고. 자, 선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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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또 안녕. 화이팅. 일단 생각보다 가벼워서 좀 놀랐고요. 조금 과대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항상 놀러 제품을 먹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었는데 또 마침 이제 혼또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안녕. 레이 이리 와. 레이 앉아. 아이고 난리네 난리. 레이야, 개인기 타임 한번 하자. 개인기 몇 개 보여주세요. 레이 차려. 까꿍. 옳지. 귀속말, 귀속말. 아, 귀속말.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게. 레이, 귀속말. 레이의 열릴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레이는 우리 1층의 카페놀러의 마스코트입니다. 카페놀러 상주견이에요. 항상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팬미핑미. 팬미핑미라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연애 프로였어요. 제가 이제 패널로 출연했는데 같이 집사견으로 출연을 했었고 스튜디오에도 출연을 했는데 제 말을 잘 안 들어서 제 말 안 듣는 강아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러 플레이 촬영에 같이 힘써줬어요. 이 친구는 로리입니다. 로리. 로리는 지금 유기견이었던 거죠? 네, 엄마가 유기견이고 새끼는 난 거죠, 유기견. 네, 엄마가 유기견에서 이제 새끼를 8마리 낳아가지고 입양 준비하는. 네, 임시 보호 중입니다. 우리 레이는 어떤 선물 가지고 싶어요?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노즈워크 매트. 아, 그거 잘 준비했지. 펫페어 박람회 때 저도 그때 처음 써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었어요. 펫페어 때 레이가 좀 영업 몇 개 뛰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폭풍몬스터에서도 있었고 저희 PB 상품도 홍보 많이 하고 노즈워크 같은 거는 저희께 좀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레이가 직접 시연을 하고. 아, 그걸 네, 보고 몇몇 분들이 가지고 사가셨다. 네네. 영업도 너무 잘하네. 잘생겨가지고. 너한테 선물을 줄게 이제. 자, 첫 번째 선물. 레이야, 이거는 네가 좋아하는 마리올 매트. 너는 워낙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저의 역작 중에 하나, 허니콤 치우. 하지만 한입
아, 너무 작죠? 네. 이게 레인한테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이제 중대형견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면 그때 레인 다시 줄 거고. 오, 네. 이거는 로리 거. 그리고 이거 좀 큰 건데? 우와. 요즘 저희 사무실 유행 달빛 씻기 맞죠? 아. 짠. 우와, 레이야. 우와, 이거 뭐야? 레이 물그릇 상주하고 있으니까 좀 이쁜 데다가 물그릇 항상 놔주는 걸로. 저도 집에서 이거 써요. 세상이 밥그릇이 이거예요, 이거. 아, 레이 또 유행에 또 빠질 수 없죠. 이게 유리 그릇으로 된 거는 네. 밑에다가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시도해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레이 마리오 언박싱. 까, 옳지. 옳지, 옳지. 주세요. 그거 꺼내 주세요. 옳지. 나 진짜 이거 진짜 어렵게 준다, 레이야. 엄청 구겼어. 레이 앉아. 뒤로 레이 뒤로 뒤로 뭔가 긴장된다 되게. 아, 되게 꽤 어렵게 넣었거든. 할 수 되게... 있어. 어. 껌이죠. 찬장 위에 올려놓은 피자 박스에 피자만 꺼내 먹는데. 어, 많이 열었어. 많이 열었어. 다 했어. 다 먹었어, 레이야. 다 먹었어. 레이 너 진짜 대단해. 레이야, 너는 계속 똑똑히 똑똑하게 살고 로리는 우리 내년에는 입양 가자.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만나. 엄마 아빠 만나러 가자. 고생했어 레이. 계속 고생해줘.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것만 쏙쏙 골라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사람들이 왜 사는지 알도록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손님인가? 안녕하십니까. 세동. 세동이는 정말 머리만 할 때부터 봤는데 그쵸 많이 컸네 우리 세동이. 저희 설친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제일 오래 있었고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우리 파트장이 되어 계신 성진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의 동생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키우는 아이라고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죠. 세상이의 동생 그래서 세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세동입니다. 야. 아. 세돌프는 지금 잠깐 이제 너무 많이 피곤해 하셔서 그동안 선물을 많이 짊어지고 다녀서 지금 휴식 시간 취하러 갔습니다. 우리 세동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 놀러플레이 최다 참여. 크아. 유튜브 컨텐츠 촬영. 그렇죠? 우리 플레이의 히어로견. 사실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세상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세상이는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동이는 똑똑하고 착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서 우리가 뭔가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플레이 촬영할 때 항상 세동이를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우리 세동이가 가지고 싶은 선물. 세동이가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예. 좀 머리가 아 이거 두 번째인데 사실 설치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촬영이나 많은 것들의 헬퍼독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약간 건바이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자. 아 이건 약간 다른 느낌이다. 태동이도 월급을 달라. 우리 강아지들도 월급을 달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돈 대신에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뭘 줄까? 터키추 100개 정도 주시면. 아 터키추 100개 그 정도는. 자 그럼 이번에 세동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세동이 자랑. 세동이는 이제 퍼피 때부터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헬퍼독으로 제일 좀 적합한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기 이런 거 많이 가르치진 않았고요. 앉아, 기다려, 짖어 그리고 산책 교육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세동이를 보면 퍼피 클래스와 어렸을 때부터의 꾸준한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게 어렸을 때 엄청난 악동이었거든. 나도 세상이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걸 봤어. 세동이 때문에. 지금은 제일 베스트 프렌드. 서로 꼭 껴안고 자고 둘이 있으면 제일 편해. 맞아요. 우리 똑똑한 세동이를 위해서 사실 저희 그 얘기 했었잖아요. 겨울에도 산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부리 키울 때 그 얘기 하다가 세상이를 키우니까 겨울에 산책 못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키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여기는 차가우니까 애들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고 나가면 금방 들어오려고 해. 세동이 요즘 어때요? 세동이도 한파가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쉬는 날에 낮에 데리고 나가는 건 가능한데 퇴근하고 나가기에는 이건 너무 좀 얘한테 미안해서 또 싫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일부러 추우니까 햇빛 들어오면 집에서 딱 그 햇빛 들어오는데 누워가지고 맞아요. 광합성만 하고 애들이 이제 겨울 되니까 확실하게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나 이렇게 단모종이 이런 애들은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우리 산책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놀로의 회심의 역작 마리올 매트. 이 마리올 매트랑 우리 터키추 좋아하니까 터키추 3종 세트 그리고 마리올 매트와의 최고 짝꿍 오메가3.
오케이, 이렇게 선물을 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메가 트리슨 우리 세동이가 다갈로지가 있기 때문에 캥거루와 양 노블 프로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세동이 재밌게 놀아 겨울 잘 버텨보자. 마리오 메트로 내년에 더 열심히 해. 설 산타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 월급 줄게.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선물이 아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세동이가 이 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역시 우리 원장님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저도 산타 옷을 입어보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댕사원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줘봤는데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저희 놀러와 함께 해주세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